예, 자 본격적으로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컷으로 보는 중국 대륙의 한 컷 공개해 주세요. 이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네. 근데 그 하트와 꽃 다발은 뭘로 만들었는지 맞춰 보시는 거예요. 뭐 얼핏 보기 그냥 종이로 만든 것 같은데. 아, 잘 안 보인다. 돈가스. 예? 돈가스는 튀김 옷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예. 네. 아니면 솜사탕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 예. 아 맞추고 싶은데. 저게 뭘까요? 뭐 손 같은 거 아니에요? 손? 보통은 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꽃 같은 걸로. 근데 되게 튀김 같은 게지 않았어? 돈가스 튀김? 오. 아니 장미꽃 중에 저런 색깔 있잖아요. 네. 정말 예뻐 보이지 않아요? 아, 꽃다발을 뭐로 만들어? 평범하지 않았을 거야. 꽃잎 같은 거 아닐까요? 꽃잎? 정말 꽃잎으로 아. 만들었다. 아 뭐지 튀김자루. 아 왜 자꾸 튀김을 생각해요, 우리 씨. 돈가스 같지 않아요? 피카츄 돈가스. 네. 오케이, 여러분들의 지혜는 이중인 줄 알고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네. 뭔가 특별한 걸 만들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하트와 꽃다발은 예. 중국 돈으로 만든 겁니다. 고봐요, 내가 돈이라 했잖아요. 돈? 언제? 언제? 제가 아까 돈이라고 했잖아요. 돈? 들었어요. 돈이라고 그랬어, 언제? 의욕이 과했네. 아니, 돈가스 얘기만 계속 해놓고는. 야, 아, 저 돈. 아니 근데 저 정도 돈이면은 저 얼만 거야 저게. 근데 잠깐만. 아, 저런 색깔의 돈이 있어요? 약간 분홍빛이. 저런 색깔. 아, 중국의 100엔짜리가 그 정도예요. 아 그래요? 100엔이면 얼마죠? 100엔이면. 100엔이면 한국 돈으로 2만 원 미만? 160에서 70? 2만 원짜리를 지금 몇 장이야 2만 원짜리라고요? 우와! 한번. 우와! 세업. 진짜 돈이네요. 아니 근데 저거를 일일이 다 떼어서 피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저 하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다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7명이 10시간이나 걸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만들면서 솔직히 한 명씩 안 챙겼을까요? 솔직히 모를 거 아니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쓱 몇 개 뭐 주머니에 넣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랬겠죠. 몇 개 넣어도 아마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안 나죠. 그냥 티가 안 나죠. 아, 네. 나도 갖고 싶다. 근데 저게 얼마쯤 될까요? 그죠? 궁금하다. 그, 왠지. 액수는 얼마쯤.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래요? 네, 한국 돈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5,600만 원? 네. 근데 이제 뭐 저 중국에서 결혼할 때 이제 그 풍습이 남자가 여자에게 좀 돈을 주고 뭐 이런 풍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네. 뭐 16억을 이렇게 선물하기도 네.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본인 진짜? 마음이겠지만 또 네. 경제력에 따라서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해요. 물론 이제 꽃다발 같은 걸 이렇게 건네면은 뭐 간혹 꽃다발 안에 뭐가 숨어 있나를 보는 그렇죠. 뭐 다이아몬드. 많죠. 예, 근데 정말 꽃다발만 좋으면 약간 맘상해하는 여보. 자 어쨌더라. 이거는 저 한국에서 우리 보시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보면 큰일 나요. 그러게요.